안녕하세요. 고향나무 뽕입니다. 오늘 10월 9일 한글날 판매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일요일 한주 또 잘 계시죠? 오늘은 비가 많이 밖에 비가 많이 내리네요. 전국적으로 아마 이 비가 내린다 그러는데 이제 요 비가 내리고 나면은 제법 이제 기온 차이가 뚝 떨어지는 그런 쌀쌀한 기후가 아마 접어들 거예요. 이 지금 판매 방송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다음 주 93회차 방송에 이제 월등 준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판매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가을비는 진짜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덴드로비움이나 마지막 물을 물을 주는 거는 살찌는 보약입니다. 보약이기 때문에 지금 비 오는 날은 덴드로비움 오늘 물 흠뻑 주세요. 밤에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꽃은 나비아타 세미알바입니다. 세미알바고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이미 이제 판매된 상품이라 가지고 요거는 요거는 똑같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아마 월요일 날 배송 갈 거예요. 요 나비아타. 나비아타인데 여기 약간 끝에 이제 들었던 요게 이제 이래 가지고 요거 일종의 이제 블라메아 핀실라처럼 요렇게 이제 피는 아이예요. 요렇게 피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요것도 막 그거 했을 거예요. 지나갈고 여기에 또 나비아타 요것도 진하게 이제 이래 가지고 핀실라처럼 요렇게 이제 필 거예요. 요거하고 누브리 요거는 누브라라 필 거고 요건 젠마니 젠마니 누브라 갈비님 피었습니다. 이제 거의 저희들 저 부양란에도 꽃은 지금 하나 둘씩 아니었으면 엄청나게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아이는 잘하면 다음 주 말에 저희들이 아니습니까? 그죠? 저희 다음 주 말 되면은 부양에도 그러나 첫 개화 소식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감이 조금 아니습니까? 아마 이래가지 대대 짐작을 해봅니다. 젠마니 델리카타야. 완전히 꽃밭입니다. 그죠? 이거 나비아타 셀룰리아도 꽃밭이지만은 뭐 진짜 요 아이들 한 개 한 개 볼 때마다 요거는 잠깐 한번 나비를 뽑아 보겠습니다. 요 아이는 인터메디아하고 나비아타하고 있으면 두 개 크러싱 시키 가지고 교배를 시키 가지고 만들었는데 두 아이 부모 성향을 다 닮아 가지고 꽃도 큼직하게 크고 야무차도 굉장히 큼직하게 큽니다. 향도 정말 진한 향이 나는 거예요. 요거 저희들이 전에 일본에서 이제 요걸 사와가지고 아직까지 한 번도 이래가지고 판매해보지 않았던 그인데 한 개 내가 꽃이 좋아서 조그만한 유물을 구입해왔던 겁니다. 이게 이제 올해 꽃 보고 나서 내년부터 이제 분주를 해가지고 아마 판매를 할 거예요. 요건 내년부터 판매할 겁니다. 요것도 향 좋네. 옆에서니까 향이 굉장히 아니십니까? 조금 매콤한 그런 향이 납니다. 저번 방송에 요거는 이래가 불발이 되었습니다. 오늘, 요 아이는 0번입니다. 0번 요거는 요걸 해가지고 35,000원에 저희들이 35,000원에 다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정말 향이 좋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 꽃은 두 달 갑니다. 2개월 갑니다. 2개월 가기 때문에 0번은 35,000원에 제가 할인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본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인터메디아 아키니 셀룰리아 그죠? 아키니 셀룰리아인데 이거는 아키니가 안 들었습니다. 그죠? 아키니 셀룰리아 이래 두 개의 크러싱을 시키가 만들었는데 요 꽃은 아주 이래 가지고 꽃이 큰 큼지만하게 키는 작고 큼지막하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1번 가격은 6만원입니다. 2번 오로라 요 꽃이 피는 거예요. 지금 꽃 두송이 물고 있고 요거 가격은 오로라 5만원입니다. 여기에 가스
약한 보름 정도 지난 것 되면 꽃이 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은 가격은 오르라 요 꽃이 됩니다. 이런 이제 우크라이나 세미알마하고 교배를 지켜가지고 이렇게 피는 거예요.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크라이나 향 닮아가지고. 3번 버진, 그죠? 버진, 여기 꽃들 3개. 밥수가 이거는 계속 여기저기서 꽃이 나올 거예요. 물을, 이게 꽃 지고 나면은 물을 흠뻑 주면은 또 신화 달고 꽃 나오고, 신화 달고 꽃 나오고 하시면 1년에, 저 같은 경우에서 3번 꽃들 볼 수 있는 그런 자, 될 거예요. 3번 5만원. 5번도 버진이에요. 5번도 버진인데 여기 꽃 3송이 달고 있고, 5번은 요쪽에 빠르면 잘하면은 요것도 안 있습니다. 요 앞에 꽃이 지고 나면은 아마 꽃이 필 것 같습니다. 4번은 5만원. 5번도 버진이에요. 5번도 꽃 3송이 달았습니다. 3번 3송이 달았고, 발부 건강하고, 뿌리도 다 건강하게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 있습니다. 5번 가격은 또 버진, 그죠? 일명 가마디. 이게 꽃 3송이에서 다 달고 있습니다. 3번, 4번, 5번은 버진입니다. 버진, 가마디. 요 꽃 3송이에서 달고, 밥 사이즈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6번, 카틀리안스의 화이트, 6기 화이트. 6기 화이트인데, 이래가지고 꽃이 요게, 요렇게 핍니다. 요렇게. 하얗게 순백색. 요 꽃들, 제가 말씀드려놨더만, 요즘 아니십니까? 현관에 파는 아니십니까? 그죠? 워크라나 알바가, 이제 이게 뭔가 돌로사인데, 그게 이제 한쪽 부분은, 이 교배정이기 때문에, 이 꽃이나 그 꽃이나 별 일반 다름이 없는 꽃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우크라이나를 붙이면 안 되고 아니십니까? 그죠? 그거는 이제 지금 구매하신 분들은 그렇게 이제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4만 5천입니다. 이게 6기 화이트. 7번, 나베아타 셀룰. 그죠? 나베아타 셀룰. 7번. 가격 15만원. 요 꽃이, 나베아타 셀룰 요 꽃이 빕니다. 지금 현재 꽃 두 송이 붙었습니다. 15만원, 현재 15만원 해가지고, 꽃 두 송이 붙었습니다. 8번, 카틀리안 누데마니아, 누브라. 요 아이들은 브라질 실생겼죠. 키가 굉장히 작아요. 키가 20cm 정도 되는데, 요 개 사이즈, 여기 신화 나는 아이들이 꽃이 필 거예요. 여기 지금 신화가 보이죠? 요 아이들이 이제 꽃이 필 건데, 예, 8번 가격 20만원, 9번 가격도 20만원입니다. 9번도 이렇게 건강한 상태 아니십니까? 부양토분에 아니십니까? 아주 멋지게 아니십니까?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요, 이게 이번에 기회를 절실히 아니십니까? 찬스를 잡는 게, 요거는 가지고 가셔가지고, 요거는 당분간, 누데마니아, 누브라는, 구매하시는 분은 당분간 아니십니까? 거의, 한 20일 가까이는, 20일에 한 번씩만 물을 주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주야 이게 꽃 시세가 들어 올라옵니다. 10번, 인터미디아 셀룰레아 아키니아, 그죠? 인터미디아 아키니아 셀룰레아입니다. 정확한 명칭이. 여기에 보면은, 인터메디아 아니십니까? 여기 아키니가 가에요. 들은게 이게 문장이 되는 게 아키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키니. 그죠? 요 문장이 되는 건데, 여기 지금 인터메디아 셀룰레 아키니에요. 그죠? 10번 가격은 6만원. 11번은 현재 꽃이 피지 않고 두 송이를 물고 있습니다. 요것도 가격 6만원입니다. 10번, 11번은 인터메디아 아키니. 그죠? 셀룰레아입니다. 요 꽃은 요렇게 빕니다.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깔끔하고 좋습니다. 12번, 8만원. 요거는 넬리아 안셉스, 그죠? 넬리아 안셉스 알바입니다. 알바이기 때문에, 알바 개체가 좀 귀한종이에요. 귀한종이라가지고, 가격 8만원. 요 가격 알바, 그죠? 발브가 몇 개? 한 발브, 두 발브, 세 발브, 네 발브, 8만원입니다. 가격 8만원. 13번은 요렇게 이래가 꽃들 요렇게 쭉 오가지고 앞으로 한 달 있으면은 이제 피는 거. 우리가 저희들이 꽃들 피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크면은 저희들이 아니십니까? 꽃대가 너무 많이 크면은 택배 보내기가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어느 정도 꽃이
행성이 될 때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판매 방송에 뛰어봤습니다. 13번은 밸브가 현재 진행 상태가 두 개고 그래가지고 가격이 이제 10만원 올랐습니다. 멋있죠? 14번 가격은 20만원. 페롤라, 그죠? 페롤라입니다. 세미알바, 일명 세미알바. 여기에 보면은 현재 꽃이 들어가 두 송이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꽃이 두 송이 들어가 있고 밸브도 상태도 하나 둘 밸브 상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밸브의 꽃이 있습니다. 일곱 밸브의 꽃 있고 이래가지고 요거는 가격이 14번 가격은 20만원입니다 15번은 20만원이에요 여기 현재 아니십니까? 꽃이 두 송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조금 물을 많이 줘가지고 이게 걸렸는데 하나는 한쪽은 꽃이 안 되고 전진이 두 개가 되었습니다. 전진이 두 개가 되었기 때문에 꽃이 조금 더 크고 나면 아니십니까? 물을 받으시고 나서 꽃이 조금 더 크고 나면은 앞으로 한 15일 정도 있다가 15일 정도 있다가 물을 주시면 될 거예요. 아, 꽃은 요꽃이 핍니다. 꽃은 요꽃이 피고, 로사다 캠벌하고, 티포, 백인원하고, 다 에바노에, 요 항은 요꽃이 핍니다. 요거는, 티포 꽃이니까, 저희들이 피아봤지만, 매번 피아봤지만 꽃 달림이 좋은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16번도 똑같은 아이에요. 똑같은 요꽃이 똑같이 피는데, 여기 현재 거의 요도 꽃을 달고 있습니다. 달고 있어서, 밸브스는 하나, 둘, 셋, 넷, 네발보입니다. 네발보에 15만원. 15만원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리고 17번 가격은 40만원이에요. 요게, 수아비시마하고 하체가와하고 베럴라 오모쿠이하고 아니었습니까? 모쿠이하고 아니었습니까? 했는 거 약간, 이게 알바로 보이시지만은 요 알베 센서로 약간 밑에 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알바는 거의 지금 요 기준은 알바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죠? 이게 가격이 40만원. 여기에 보면은 꽃이 두 개 지금 보입니다. 꽃이 두 송이가 들어가지고 여기 보이는데 밸브가 하나 둘 셋 네 밸브에 꽃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요거 하시는 분은 행제 잡은 겁니다. 18번 25만원도 여기에 현재 꽃이 붙었습니다. 이게 두 송이 입속에 들어서 봤을 때 제가 두 송이는 된 것 같습니다. 요것도 보면 전진이 두 개 쪽에 두 개가 붙은 거예요. 전진이 두 개가 붙어 가지고 18번도 가격이 20만원. 요거는 완전히 누브라에 비슷하게 이렇게 피는 거예요. 이게 티포, 마키오 그 실베이라고, 티포, 소노, 데오, 오토노하고, 이렇게 크러싱 해가지고 만드는데, 현재 꽃이, 이제 거기 요 안에 여기서 꽃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19번, 25만원인데, 티포 아반도노하고, 티포 사톡수수프하고, 이거는 꽃이 정말 안 있으면 여기 예쁜 꽃이에요. 이거 화형이 반듯하게 잡히는 건데, 저희들이 사진을 조금 일찍 찍어가지고 뒤로 아직 일어나 넘어간 거, 확인이 안 되고, 그래서 했습니다. 요게 지금 현재 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는 밸브 진행 상태는 조그만한 거 해가지고 두 밸브에요. 요거는 만약에 요 19분을 받으시는 분은 앞으로 15일 동안 물 주지 마세요. 15일 동안 물 주시면 안 됩니다. 20번 가격은 50만원입니다. 예, 싱크엔 테나리오 티포로 핍니다. 요거는 싱크엔 테나리오 자가실생 241번입니다. 여기에 현재 꽃이 붙어 있는데, 꽃이 붙어가 있습니다. 요것도 밸브가 진행 상태가 굉장히 좋아가, 밸브수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밸브입니다. 여덟 밸브 가지고 꽃들 오대 젖 개화를 합니다. 요것도 받으시면은 앞으로 한 20일 동안 물을 안 주, 15일에서 20일 정도 물을 안 주시다가 물을 안 주시면 주셔야 꽃대로 돌아갑니다. 20분 가격은 50만원. 신구의 테나리 요 꽃이 핍니다. 반듯하게. 정해가 아니십니까? 요즘 이게, 한국에도 신구의 사토시, 그 신구의 테나리오 모주가 들어올 수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가격이 아마 일본 쪽에서 많이 달라 그래야겠죠. 요 꽃이 핍니다.
21번 가격은 60만원이요. 60만원인데 신권, 티포 신권 대나리하고 바론. 요거는 아직까지 저희들도 이게 뭔가 한 번도 여기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번식시킨다고 꽃들 한 번도 계속 발벌을 늘어뜨린다고 한 번도 꽃이 안 피었습니다. 올해 이제 첫 꽃이 나오는데 요거, 요 아이도 받으시면은 15일 정도는 물을 안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15일 정도는 안 주셔야 꽃들이 돼가는 그런 상태예요. 15일 정도로 안 주시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면은 멋진 꽃이 아마 탄생될 거예요. 요것도 제가 보면 발브가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발브, 두 발브, 세 발브, 네 발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발브입니다. 열두 발브인데 요거 내년, 그 올해 판매하는 거면 내년에 자르는 거면 제가 최소한 아니었으면 이게 네 화분, 다섯 화분을 만드는 그런 자, 그 정도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요 기회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요 아이들을, 195번 아니었습니까? 그죠? 꽃이 우리 카페도 보시고, 내년, 지난해에 아니었습니까? 우리 부작에도 보셨으면 알겠지만 아니었습니까? 꽃이 정말 어딥니까? 신구인 테나리를 넘어선 꽃이 나왔습니다. 그 부양에서 하나 핀 데는 꽝이 됐습니다. 그 부작을 했는데, 오래 전에 이제 구입해가지고 했는데, 꽝이 됐는데, 정말 좋은 꽃이었습니다. 이게는 강력히 추천드리는 거예요. 22번. 꽃은 요런 거 이제 부작을 해가지고, 제가 이 주위에 다니는 나무가 조금 이래가 괜찮은 나무가 있어가지고, 하나 부작을 시켜봤습니다. 요런 꽃은 요렇게 피는 거고, 요 아이들은 부약을 해가지고, 요게 해가지고, 아마 지금 거의 계속 진행돼가지고 가는데, 요 아이는 향이 굉장히 진하게 나는 아이예요. 부작입니다. 요거는 부작입니다. 부작에, 22번, 브라소 카텐세 알로하 메메이다. 가격은 5만 5천입니다. 22번 가격. 23번. 마크라데니아 멀티포로라 마크라데니아라고 하는데 여기 진행발브 한 발브 두 발브 세 발브 네 발브입니다. 네 발브인데 다섯 발브인데 진행발브가 다섯 발브입니다. 진행발브가 다섯 발브인데 아마 이것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남미종인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제가 이래가지고 처음에 사실 때 살 때 조금 비싼 가격으로 산 걸 알고 있습니다. 번식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걸 이제 두 화분을 나눠가지고 판매를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이제 이래가지고 하나분만 열어가지고, 하나분에서 이래가지고, 올해 판매가 되지 않으면 두 화분을 나눌 거예요. 23번, 마크레데니아 멀티포로라 가격은 10만원입니다. 오늘 이게 여기 우리 판매 방송을 이래가지고 잘 지켜봐주시고, 오늘 요 판매 방송이 끝나는 다음 주 일요일 날 판매 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일요일 날은 저희 집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수요일 날 다음 주 수요일쯤 돼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 저 판매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지나가면서 우리 부양의 배경을 보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날 되시고. 이번 15일날 10월 15일날 이 부양에서 작은 호야식을 주최를 해가지고 작은 소모임을 하는데 우리 모임 진행 상태를 제가 바쁘지 않으면 잠깐 아니었습니까? 그죠? 생방을 보이도록 할 수 있으면 제가 생방을 잠깐 한 30분이나 30분 1시간 정도라도 생방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야간이라 가지고 생방을 하면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임에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한국 양난 카텔레가 대한민국에서 번창하는 날 하는 그날까지 부양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있습니까? 열심히 앞장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판매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좋은 주말 되시고 건강하십시오.